저렇게 매운탕을 끓이고 있어요. 두부도 넣고, 호박도 약화가 있어서 넣고, 풋고추도 넣고, 생강마늘 듬뿍 넣고, 고춧가루, 우병사진 고춧가루 넣고, 생선을 일주일에 한 3배 정도 이상 먹으면, 콜레스테롤도 정상이 되고, 수명도 연장된다니까, 일주일에 생선을 3번 이상 먹는 사람이 장수란대요. 그래서 육식을 좀 줄이고 생선량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밭에서 나오는 채소와 또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넣고 또 풋고추 비타민 A, C, 또 P는 식물질을 통과 그런 하는 그런 양분이 들어있죠. 비타민 P는 고혈압 환자한테 그렇죠. 호박하고 오늘 밭에 가서 딱 호박도 애호박을 좀 넣고 맛있는